안녕하세요. 연수 리포터의 박지혜입니다. 연수역 도보 1분 거리에 복합문화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507 문화벙커입니다. 문화벙커 입구는 이학갈비 앞과 건너편 두 곳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분은 이학갈비 건너편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문을 열면 벙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요. 계단 옆에는 문화센터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하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적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507 문화벙커에는 총 4개의 연습실이 제공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가 보실까요? 커뮤니티 카페는 활동을 하다가 앉아서 쉬거나 책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시간표를 확인하고 원하는 공간을 이용하거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각종 리플렛도 있어서 인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소식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공연 연습실에 들어서면 큰 마루와 거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구와 난타 등 신나게 북치고 장구 칠수 있는 악기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다목적실에서는 벌써 활동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연습을 하게 됐어요. 507 문화벙커를 이용하시면서 좋은 점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니라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무료. 일단 시설이 좋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비어있는 그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코디언 연습을 굉장히 여러 많이 해서 자격증도 따고 드럼 부스는 총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럼이 부피도 크고 소음도 심해서 집에서 온전히 하기 쉽지 않은 취미인데요. 507 문화벙커에서 컨디션 좋은 드럼실을 무료로 제공한다니 너무 좋은데요? 짐이 많은 분들을 위해 사물함도 제공이 되고 무대 의상을 입고 연습할 수 있도록 탈의실과 메이크업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507 문화벙커를 알아보았는데요.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대관 신청은 연수구청 누리집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